여기는 바닷속 청소부 코너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낚싯대들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여기 바구니에 담고 이제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잰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 되는지 여기 자석으로 무게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반에게는 상도 있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자, 여기 뜰채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뜰채를 이용해서 잉짜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 영차 올려놓을 수도 있고, 낚싯대를 이용해서 여기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잉짜 이렇게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커다란 뜰채를 이용해서 수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커다란 뜰채에 있는 쓰레기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아서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하면 무게가 방금 무게는 300g.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은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여기 1kg, 2kg, 많게는 2.5kg까지도 모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반별로 많이 쓰레기를 모으는 바닷속 청소부 코너입니다. 쓰레기잖아. 우리 여기 치킨 먹었고 콜라 다 먹었는데 바다에 이런 콜라 콜라병이 있지? 쓰레기를 누가 버려놔야 돼요. 쓰레기를 우리가 나도 모아볼 거예요. 쓰레기를 우리가 한번 치워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오늘은 쓰레기를 많이 모으면 여기 무게를 해서 나도 모아볼 거예요. 아니야, 네. 잘 잡혔다. 잡았다. 우리 청소부 해야겠다. 나 오지 못했어. 잡았다. 1714이면 1.7kg이네요. 여기 우리가 얼만큼 모았냐 하면 이만큼 1.7. 어? 이만큼 이만큼 우리가 이만큼 모았어요. 엄청 많이 모았지. 우리 잘했어. 최고 최고. 자, 이렇게 쓰레기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 바다가 더 깨끗해질 거예요. 우리 잘했으니까 박수. 자, 이제 강당에 우리 다른 활동들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포토장 코너입니다. 우리 자연보호 주제활동에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 코너인데요. 여기는 바다를 보호하자라는 캠페인을 하는 피켓들이 있어요. 이 피켓들을 들고 그 다음에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 복장 모자도 쓰고 여기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여기 선생님 카메라가 아니라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바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현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진을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앞으로도 자연을 보호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포토전 코너입니다. 바다를 지켜요. 여기는 브로치 만들기 코너예요. 바다에 사는 생물인 바다 거북이나 물고기 둘 중에 내가 좋아하는 생물을 선택해서 여기 매직이나 네임펜, 색연필, 사인펜 등으로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여기 찐핀을 꽂고 그리고 앞에는 여기 눈까지 달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다를 지켜요. 깨끗한 바다가 좋아요. 이런 말도 써두면 우와, 자연을 보호하는 좋은 멋진 브로치가 되겠죠.
여기는 브로치 만들기 코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주제 활동의 여러 코너들을 살펴봤어요. 이 코너에서 하나하나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우리 생활에서도 실제로 자연을 보호하는, 분리수거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